이제 아이에게 이제 쿠키 판매도 이제 교육의 일환으로서 시켜주셨잖아요. 네네. 그거를 같이 아이랑 준비하고 하시면서 네. 느낀 게 있다면 어떤 걸 느끼셨어요? 일단 쿠키를 판매하면서 저희 아이가 약간 소극적인 아이였어요. 큰아이가. 소극적인 아이여서 정말 쭈삐쭈삐 쿠키를 이렇게 펼쳐놓고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었구나. 있는 거죠. 근데 다른 데서는 아이들이 하는 걸 보니 뭐, 연필 사세요, 공책 사세요, 뭐책 사세요,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이 아이는 도저히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나가시던 어른들이 이제 저는 경제학교 할때참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른들이 이 쿠키 얼마야? 너가 만들었니? 뭐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신기하시잖아요. 그렇게 질문을 해주니까 뭐 대답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판매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저희가 첫 판매에 이게 다 팔리고 성공했으면 좋았을 텐데 동생이 만든 쿠키는 다 팔렸는데 본인과 이제 엄마가 만든 쿠키는 안 팔린 거예요, 다. 그래서 제가 할수 없이 이거 떨이로 팔자. 그랬더니 이제 부끄러워가지고 말도 못하는 거죠. 제가 이제 떨이 막 이렇게 해서 판매를 했는데 아이가 이제 부끄럽다고 엄마 제발 좀 조용히 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다 팔고 나서 이제 지하철에서 이제 돌아오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 왜 그렇게 팔아야 했냐? 우리가 먹었어도 됐는데 그쵸. 왜 떨이로 팔았느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익분기점에 대한 걸 얘기해 줬죠. 이렇게라도 팔면 우리가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아이는 자연스럽게 아,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있다는 거를 이해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의 경험이 굉장히 뿌듯했고, 당장 정말 이 세계의 통장을 관리할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서부터 생긴 것 같아요. 근데 그 쿠키는 왜안 팔렸을까요? 아, 원인이 뭘까요? 그러게요. 크기, 맛, 어떤 건가? 아, 너무 맛있었고, 너무 쌌는데, 모두가 판매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내부, 실내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사는 사람들은 한정이 되어 있고, 파는 사람은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근데 모든 아이들이 아마 그런 걸 경험을 그쵸. 했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뭐, 이제, 본인이 느낀 것들, 그런 게 저는 충분히 아, 있다고 그쵸, 그쵸, 생각해요. 그쵸. 네. 이제, 가정에서 이제 경제교육을 시키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뭐 집안일 도우면은 용돈을 좀더 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 경제교육의 일환으로서 뭔가 아이에게 알바를 제안하는 방법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알바를 이제 제안하는 방법은 제가 처음부터 용돈을 많이 준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용돈은 약간 부족한 듯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는 이걸 진행하다 보면 뭔가 본인이 사고 싶은 게 생겨요. 그쵸, 그게 그쵸. 금액이 조금 자기의 수준을 넘어가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엄마나 아빠에게 이제 달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오는데 그때 너, 우리는 널 용돈을 주잖니. 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더 필요하면, 그러면, 너가 용돈을 벌어보는 게 어떻겠니?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해요. 네, 그러면서 아이가 할수 있는, 집안의 일을 함께 나누어서 어떤 걸 하고 그리고 얼마를 줄지에 대한 것을 서로 의논을 하죠.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집안일에서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네. 그 실제로 뭐 어떤 일을 시켰을까? 얼마씩 정도 주셨어요? 네, 저희가 보통은 누군가의 수고로 가정이 화목할 수 있는 그리고 뭐 편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꼭 이제 아이가 함께함으로 인해서 가정에 도움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일을 같이 한다거나 뭐 예를 들면 설거지 한다거나 뭐 구두를 닦는다거나 구두 닦는 것도 아빠나 엄마가 이제 수고에 의해서 다 닦아야 되는 그쵸.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아이에게 이제 역할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활동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라고 그쵸. 봐요. 네. 지금은 가정이 모두 이제 소수가 되어 있어서 사실은 가정 안에서 뭔가 예전에 대가족일 그쵸. 때 경험했던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작은 사회의 장.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이런 것을 연습하다 보면은 네,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조금 더 적응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럼 설거지하면 얼마 주신 거예요? 설거지 어렸을 때는 네네. 설거지 하더라도 네. 뭐 500원씩 네. 그렇게 아. 줬었는데 네네. 이제 점점 늘어서 지금은 1,000원. 왜냐하면 하루에 세 번 네. 해도 3,000원이에요. 아, 최저시급도 안 주신 거예요? 그 기본 용돈은 주는 거니까 이거는 네. 거의 뭐 인센티브에 네. 달려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방학 때 해봤는데 네. 3,000원씩 20일을 하게 되면은 아, 6만 원이에요. 꽤 크네요. 네, 꽤 큰 돈이. 네.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그렇죠. 것도 하고 네. 부모는 출혈이 커요. 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방학 때 시도하는 것을 네. 네, 추천드려요. 아, 그럼 이런 집안일 알바를 한번 해보겠다 네.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좀 할 때 주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 주의할 거는 네. 저희가 이제 하면서 실패 경험도 해봤는데요. 네. 아이가 꼭 해야 되는 일, 자기 네. 역할, 네. 각자의 집안에서의 자기 역할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자기 방은 자기가 정리해야 된다는 네. 거, 그리고 자기 숙제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네. 된다는 거, 자기 공부. 네. 근데 제가 이제 좀 더 욕심을 내서 아이가 정말 돈을 잘 벌게 해주고 싶다. 네. 정말 여기서 충분히 연습을 해라. 이런 네. 의미에서 아이가 해야 하는 일에도 용돈을 지급하기로, 그러니까 돈을 지급하기로 저희가 회사를 만들었어요. 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회사 이름도 정하고 네. 용돈도 그 저희가 이제 수첩으로 네.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다 기입하게 했는데 네.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유는 내가 용돈이 지금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 그렇죠. 내가 뭔가 살 게 있으면 네. 그걸 위해서 열심히 목표를 이루기 네. 위해서 하는데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본인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뭐 초등학교 어린아이들 저학년인 같은 경우는 뭐 수학 몇 장 풀기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영어 매일 듣기 네, 뭐 이런 네. 것들. 근데 거기에다가 저희가 용돈 지급을 다 했거든요. 뭐 네. 100원, 200원, 뭐 동화책 한 권 읽으면 얼마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네. 결국은 실패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실패를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 할 일에는 용돈을 주면 안 되겠구나. 네. 네, 누군가의 수고로 가족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네. 그리고 뭐 깨끗해질 수 있는 네. 공동 공간, 뭐 네. 화장실 청소 뭐 이 정도는 괜찮은데 아이가 하는 일에는 용돈 지급하는 것을 저는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용돈 기입장을 그렇게 해서 저희가 네. 그 용돈 통장을 만들어서 기입을 했었는데 이게 매일매일 기입해야 되고 예를 들어 용돈을 오늘 세 가지를 했는데 세 가지를 네. 다 기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 기입하는 것조차도 이게 힘든 거예요. 힘들죠. 네. 왜냐하면 용돈 네. 기입장이라는 거는 사실 어른으로 치면 가계부예요. 그쵸, 가계부죠. 저도 가계부 따로 안 쓰거든요. 네. 수기로 안 쓰고 그냥 1년으로 해서 월로 월 단위로 네. 작성을 하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이 이걸 매번 쓴다는 거는 네.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일이죠. 만약에 뭐 과자 하나 사 그쵸. 먹었다 그러면 그것도 또 다 기억했다가 적어야 되고 10원 단위로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용돈 기입장을 계속 꾸준히 쓴다라는 건 이거 굉장히 힘들구나.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잘해요. 쓰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 네. 그런 게 습관이 되어 있고 거기에 뭔가 목적이 있는 아이들은 잘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걸 꾸준히 계속해야 된다면 중간에 포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용돈 기입장을 너무 강조하다가 용돈 관리에 힘듦을 알고 아이들이 미리 포기하는 거는 제가 네네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네. 아이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을 때 네. 저희가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줘요. 네, 그러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죠. 요즘 네. 뭐 창의적인 아이 뭐 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는데 네. 네. 네, 그래서 아이가 뭔가를 만들어서 네. 다른 사람한테 뭐 줬거나 이제 어떤 기분 좋은 행동을 했을 때 네. 그럴 때 이제 칭찬과 인센티브를 주는데 네. 재미있는 일화로 저희가 이제 호떡 만들기 아이가 호떡을 네. 먹고 싶대요. 네. 근데 제가 만들어줄 시간이 안 됐던 네. 거예요. 네. 근데 미리 저희가 이제 그런 가정활동이 체험활동이 늘상 있었기 때문에 네. 아이가 만든다고 했을 때 제가 굳이 말릴 이유는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너가 해볼 수 있겠니? 한번 해봐. 네. 해서 했는데
호떡을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네. 진짜 모양도 동그랗게 잘 구워서. 네. 네. 그래서 호떡 한 장 얼마예요? 제가 이제 농담을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엄마 그냥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귀하게 만든 걸 제가 어떻게 먹어요? 한 장에 1,000원 받으세요. 해가지고 제가 일부러 일부러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인센티브를 주려고.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1,000원씩 주고 그리고 또 큰아이 같은 경우는 목공으로 뭔가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뭐 검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재료를 이용해서 뭔가 창의적인 만들기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는 저희가 특별 보너스를 줘요. 그렇게 용돈을 이제 아이들이 벌고 모아서 3년 동안 모아서 미국 항공권을 샀다고 하셨는데 그 진짜예요? 네. 어떻게 그 사게 된 거예요? 저희가 이제 큰아이가 이제 역사 스터디 팀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비밀클럽이라고 아이들이 이름을 정해서 저희가 3년 동안 꾸준히 함께 역사 스터디를 했는데 그 팀 중에 한 아이가 아버지가 주재원으로 미국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 송별 파티를 하면서 꼭 놀러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그걸 진짜로 믿고 엄마 나 미국 친구 집에 꼭 가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항공권을 검색해봤더니 왕복으로 1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100만 원의 돈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두 명 또 누군가는 따라가야 할 텐데 비용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미션을 줬어요. 한 번 너가 100만 원을 3년 동안 모아보렴.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오기 전에 우리가 미국을 한번 방문해보자. 나머지 뭐 숙박이며 뭐 식사 이런 거는 그런 비용은 이제 엄마 아빠가 대줄 테니 그러면 항공권만큼은 너가 만들어 마련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포기할 줄 알았죠. 그렇죠. 3년 엄청 긴 시간이잖아요. 포기할 줄 알았는데 사실 되게 힘들었어요. 힘들었고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용돈이 큰 돈을 저희가 주는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모으다 보니까는 이게 굉장히 모으는 게 느린 거예요. 느리죠. 그래서 저희가 2년을 모았는데 아이가 2년을 모았는데 한 50만 원 정도 모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설날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다 거기다 몰빵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50만 원 정도 모았는데 이제 1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 안에 다 모아야만 갔다 올 수 있는 건데 포기하기 직전이었죠. 그런데 그때 마침 이제 저의 이야기를 들은 지인이 미국을 갔다 오신 분이었는데 이렇게 달러를 새 돈으로 가지고 간직하고 계셨던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편지를 써주신 거예요. 돈 이제 달러를 딱 주시면서 미국 가게 되면 이 달러로 아이스크림 사 먹어 이렇게 그런데 그게 저희 가족의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아 이거 꼭 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정말 그냥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정말 아이들이 열심히 그 비용을 모았고 100만 원이 되기 직전에 이제 이런 얘기를 알게 된 주변에서 뭐 용돈도 이렇게 막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100만 원이 딱 채워졌어. 그래서 미국을 갔다 왔죠. 갔다 왔어요? 네. 그 친구 만났어요? 네, 만났죠. 그 친구 집에서도 가고 제가 그래서 사실은 기회가 된다면 저의 용돈 교육은 처음이지에 그 내용이 아주 간략히 있는데 사실 더 많은 여행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행 이야기를 이 편으로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진짜. 또 아드님은 이제 용돈 받아 트럼펫을 이제 하기로 결심해서 돈을 모았다고. 어떻게 그건 또 됐나요? 이제 미국 여행을 갔다 오고 나니까 목적이 없어졌잖아요. 그쵸, 이제 더 이상 돈을 모아도 어디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먼 미래 너가 청년이 됐을 때 이걸 뭐 배낭여행을 해라 이런 말은 사실 좀 먼 미래다 보니까는 마음에 와닿지 않고 그래서 뭘 할까 생각하던 중에 저는 또 다른 여행을 제안을 했죠. 이번에는 다른 좀 어려운 나라에 가보는 건 어때?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엄마 이제 여행은 좀 나중에 갈게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침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트럼펫 1인 1악기로 트럼펫을 배우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있는 악기를 사용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거의 전용으로 쓰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는데 네. 이 아이가 트럼펫을 사고 싶다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저 트럼펫을 사고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금액을 검색해 봐라 네. 했더니 보니까 이제 저렴한 게 30몇만 원 뭐 요 정도가 있더라고요. 네. 이제 초보용으로. 네. 그래서 그걸 금액을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라고 했더니 이제 가지고 가서 선생님한테 기종이랑 보여줬죠. 네.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거는 연주하기에 소리가 별로 좋지가 않아. 너가 적어도 아무리 초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소리가 괜찮으려면 적어도 네. 70만 원 상당하는 네. 그 기종을 딱 알려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완전 좌절이 됐죠. 금방 네,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네. 근데 그렇게 듣고 나서 정말 꾸준히 또 모으기 시작하더라고요. 한번 또 모아봤습니다. 네네, 모아봤으니까 뭐 그 처음에 이제 비행기 값 100만 원에 비하면 더 적은 그쵸. 비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60만 원이 조금 더 넘었는데, 마침 코로나로 이게 많이, 수요가 없다 보니까는 좀 네. 할인해서 나온 게 있었어요. 네. 근데 아이가 계속 모니터를 하다 보니까 네. 그걸 딱 보게 된 거죠. 네. 엄마 이거 70만 원도 안 해요. 네. 지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디 보자 해서 저희가 이제 꼼꼼히 살펴보고 네. 정품이고 괜찮아서 그냥 바로 구입하게 됐죠.